중공 시뻘거지 드레싱 문화에 대해서 그 치명적 위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인육뿐만 아니라 일상적 식문화 또한 우리나라와는 동떨어진 상상불허의 기괴한 독극물이라 불려야 마땅할 쓰레기입니다. 제1탄 하수도 똥통, 짬통에서 채취한 찌꺼기로 만든 박혀진 것만 한해 5천억 규모의 재활용 식용유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중국 길거리 음식점의 약 80%가량이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로부터 식용유를 제공받는다 하니 길거리에서 튀김 처먹고 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래 사진은 제작 과정이다. 비상청산가리의 독성 100배란다. 저걸 먹으라고 만드는 게 인간의 자격이 있는가? 하수 식용유와 관련된 기사 일부분을 발췌한다. 생각만 해도 토 나는 중국 하수 식용유 단속에도 대량 유통, 길거리 음식 등에 사용 충격 3,2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도시인 중국 충칭시 외곽에 위치한 위안양 현 대로변. 지역 공안이 수상한 짐을 싣고 잠시 주차 중인 오토바이 3대를 검문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운전자들과 짧은 실랑이 끝에 짐을 덮은 검은 비닐을 걷어낸 공안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려야 했다. 오토바이에 실린 대형 플라스틱 통에 분뇨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충칭 시내 여러 호텔을 돌며 정화조에서 수거한 인분으로 식용유를 만든 뒤 음식점에 공급하던 일당이다. 공안은 이들의 공장을 수색해 대형 기름 탱크에 들어있던 분뇨 식용유 200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사실은 충칭만보가 지난해 4월 9일 보도했다. 중국인들은 분뇨 식용유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올 4월 3일, 중국 공안부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용유를 유통시킨 일당을 1,000명 이상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공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가짜 식용유 제조업자들은 슬러지, 부패한 음식 쓰레기, 도살장과 푸주간에서 폐기하는 동물 껍질이나 내장 등에서 추출한 기름을 가공해 식용으로 판매해왔다. 중국에서는 분뇨 식용유의 실상이 드러난 후 오물로 재가공한 식용유를 통칭해 하수 식용유 재활용 식용유라고 부른다. 위 기사에 언급된 바 중공 공산당 시뻘거지들도 단속을 하긴 한다. 헌데 왜 폐식용유는 근절되지 않는가? 중공 공안이 종이로 만든 허수아비도 아닌데 말이다.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통수에 구멍내고 시체시키기 전에 장기 적출은 물론 총알값까지 받아내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면 중공 버러지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일석이조 또는 이호 두 가지가 좋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일반 짱깨들의 폐식용유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기사를 보자. 하수 식용유 튀김 안 먹은 중국인은 간첩. 하수식 용유 제작 과정 결국 하수 식용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하수 식용유는 중국을 발카락 뒤집었던 멜라민 우유 가짜 달걀 등 유사 식품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이다. 허둥핑 교수는 하수 식용유에는 암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글리세린 트리에스테르가 함유됐다며 장기간 섭취하면 발육 장애는 물론 장염, 지방간, 신장 부종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하수 식용유에 함유된 황고 곰팡이는 강력한 암 유발 물질로 그 독성이 독극물인 비상의 100배에 이른다고 한다. 하수 식용유를 두고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중국 허난성 로양시에서 한 방송국 기자가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직전 방송국 기자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하수 식용유 관련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고 하수 식용유 업체를 취재하다 보복을 당했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하수 식용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음식물 쓰레기 정비 부실 탓이라 보고 최근 정책을 바꿨다. 쓰레기세를 내고 오물을 버려야 하는 현행 정책을 폐기하고 무료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한 것. 그러나 정부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돈을 주고 음식 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왜 남의 수익을 공짜로 가로채느냐며 요식업자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중국 청년인민보는 지난해 다렌시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려고 동종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며 요식업자들은 하수도 막힐 일 없어 좋고 청결해서 좋고 돈도 벌어서 좋은 삼호호라며 하수 식용유 유통을 반색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팔다가 잡히면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하수 식용유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책 상다리만 빼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중국 음식 문화가 자리한다. 그런데 최근 나무젓가락으로 죽순 요리를 만든 사례가 보도됐으니 이 말도 틀렸다. 그릇에 음식을 남겨야 품이 있는 식사 예절이라고 믿는 중국인의 인식도 문제다. 그래서 손님이 남긴 음식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게다가 하루 세끼를 매식으로 해결하는 사회 풍조도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한 원인이다. 마치 먹기 위해 사는 민족처럼 엄청난 분량의 음식을 생산, 섭취하는 중국 음식 문화의 이면이 바로 하수식용유다. 수차에 걸친 소탕작전에도 하수식용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조직적인 뒷배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 저우칭 작가는 정부 관리와의 연줄이 없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수 식용유 제조업체가 불법 행위를 묵인해주는 유력자를 끼고 사업을 벌인다고 보는 이유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가 정부로부터 바이오 기업 인증을 받는 등 그럴듯한 외피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칠곡이다. 하수 식용유가 전부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이 중국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중국이 발전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전에는 중국은 무늬만 지칠곡이다. 9일 광저우 지역 신문 광저우 일보에 따르면 폐기 처분을 받은 기름과 음식물 쓰레기의 기름으로 만든 디거우유 제조 현장이 최근 광둥성에서 적발됐다. 둥관의 선은 하수구 정화조 오물에서 기름을 추출해 유통시킨 현장이 적발됐으며 선전에서는 디거우유 제조 원료에서 생리대까지 발견됐다. 현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문제 제조 현장은 불법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곳에서 지난해 생산된 디거우유만 70통에 이른다. 공장 책임자는 이미 도주해 공안국은 즉시 수배령을 내렸다. 우한공업학원 식품과학과 허동핀 교수는 불량 식용유가 연간 300T가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연간 동식물성 기름 소비량이 2250만 T임을 감안하면 중국인이 먹는 식기 중 1기는 문제의 기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거우유의 경우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트리글리세리드가 들어있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수도 막힐 일도 없고 청결해서 좋고 돈도 벌어 좋으니 사모란다. 이 지경이니 독극물 식용유 근절은 중공에서만큼은 이루어질 수 없는 뜬구름 잡는 미친 시뻘러지들의 개소리라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의 인식인가? 물을 필요도 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문담무용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불가항력적인 일로 중공을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길거리 음식만큼은 절대 사먹지 말길 권하는 바이다.